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삼겹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제가 8년 동안 먹방을 하면서 그냥 삼겹살은 먹은 적이 없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삼겹살 제대로 먹기 위해서 일단 고기 준비를 해봤는데, 보통 우리가 구워먹는 두께로도 준비를 해봤고 하나는 두툼하게도 고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무쇠 그릴의 강력한 열기로 한번 구워주는 게 또 제대로잖아요. 그래서 먼저 두툼한 삼겹살 먼저 올렸는데, 와, 조금 올리자마자 바로 기름기 촥 나오면서 밑에 막 튀겨지듯이 구워지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얇은 고기도 구워주고 그 다음에 한번 쭉쭉 잘라준 다음에 대망의 김치, 와, 맛있게 잘 볶아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을 파절이도 이렇게 야무지게 한번 무쳐봤고, 날치알도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제주 흑돼지를 멸치 액젓에다가 찍어 먹잖아요. 근데 왠지 날치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먹어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먼저. 일단 빈속이라서 고기 먼저 먹을게요. 짠! 집가락 제가 만들었어요. 미쳤다, 잠깐만, 와, 짠! 와, 두툼한 것도 존재감 확실하네. 김치도 두툼하게 해서. 삼겹살 무슨 맛인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맛있었나, 삼겹살? 또 환상인데요? 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 이렇게 탁 해가지고 구워 먹는 이유가 있구나. 쌈장 진짜 미쳤다. 두툼한 거 왠지 와사비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와우. 아, 여러분들,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 방법인데요? 우리가 보통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삼겹살, 목살 이렇게만 샀는데, 얇은 삼겹살, 두툼한 삼겹살 이렇게 사서 같이 구워서 드셔보세요. 진짜 똑같은 삼겹살 부위인데 식감이 완전 달라지니까 너무 만족스러워. 이뭐 우리가 삼겹살 칼로리만 높다고 하는데, 이렇게 채소에 싸서 이런 식으로만 먹으면은 거의 뭐 완전 식품 아닙니까? 단백질에 지방에 섬유질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제가 파절이 진짜 좋아하는데, 김치랑 막 이렇게 다양하게 먹으니까 잊고 있었어. 아, 맞다, 날치알.
사실 지금까지 날치알이랑 삼겹살의 조합이 없었잖아요? 이유가 있네. 약간 참치 같은 거 구워 먹는 줄 알았어요. 응. 짠!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라면을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 근데 김치를 넣은 걸 보니까 볶음밥이야. 오늘은 볶음밥 빨리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와, 와, 두 공기 비빈 건데 이게 하도 크다 보니까 뭐 티도 안 나네, 그죠? 와, 저 솔직히 약간 이래도 되나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삼겹살이 갖고 있던 기름들이 김치에 갔다가 머금었다가 또 밥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니까 와,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살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맛이면 살쪄도 돼. 납득. 너무 맛있다. 와, 뭐, 윤기 잘잘 흐르는 거 보이세요? 밥에서? 김밥에 날치알 미쳤다. 제가 사실 아까 삼겹살은 날치알이랑 했을 때 굳이 그렇게 먹어야 되나 싶다고 했잖아요. 볶음밥은 진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와,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와, 이거는 왜 삼겹살 먹방을 이제야 찍었지? 이렇게 맛있는데? 너무 좋은데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